예. 우리나라 전통 한지는 지금 그 진짜 전통적으로 만든 한지는 몇 분이 안 돼요. 몇 분이 안 돼서 지금 이제 그 정부에서 무형문화재나 도에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각 도에 다 있는 게 아니라 없는 도도 있어요. 그래서 우리 그 전통 한지는 진짜 백닭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삶아서 삶는데 그 잿물을 그걸 내려야 돼요. 진짜 전통 한지는 황초피를 써서 딱풀이라는 걸 써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우리나라 외발로 뜨는 그런 한지를 그 전통 한지라 그러거든요. 네. 그런 전통 한지를 만들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우리 지금 이제 그 정부에서나 지자체에서 많이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그래가지고 그 좀 키워나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예. 한지를 만들 때 사용하는 황초큐라고 하는 그 딱풀입니다. 딱풀에 여기에서 끈적끈적한 액체가 나와서 이거를 밟아가지고 액체를 낸 다음에 우리나라 그 옛날에 그 전통 한지를 만드는 분들은 전부 다 이 딱풀을 썼습니다. 이게 이제 자연적인 거죠.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고 있는 한지 만드는 재료인 당나무입니다. 이게 아. 예, 당나무인데 요건 이제 그 참딱이라 해가지고 예. 예, 우리나라에서 서식하고 있는 당나무입니다. 예. 예, 대는 버리고 예. 예, 그 껍질로만 이게 만듭니다. 껍질로 이 가을에 1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이걸 수월을 해서 쪄 가지고 이 껍질을 벗겨요. 이거 뭐 몇 년성이 없어요? 예, 이게 예. 그 제일 이 품질이 좋은 게 1년생부터 2년생. 아, 조그만 거가. 예, 예, 이게 1년 큰 겁니다, 1년. 어. 이게. 1년 큰 건데, 이게 이런 그, 당나무가 제일 그 좋죠, 지금. 예, 한지는 당나무를 베가지고,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당나무를 베서, 그걸 무지를 해요. 무지를 해서 껍질을 벗겨가지고, 그거를 삶아서, 그 잿물을 넣고 삶아요. 삶아가지고, 그 삶은 거를 세척을 해요. 세척을 해서 세척한 다음에 다시 그걸 표백을 해서 잡티 고르기를 해요. 잡티 고르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분쇄를 해요. 분쇄를 해서 섬유를 만든 다음에 다시 물감을 들이거든요. 그리고 가마에다 불을 떼서 거기서 이제 그 물감을 들여서 종이뜨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물기를 빼요. 물기를 빼면 그 뺀 그 종이를 갖고 건조를 해. 그 건조를 하면 예, 거의 다 이제 끝납니다. 예, 우리 그 원주 한지는 이 색 한지는 전부 다 삶아요. 삶아서 그 만들기 때문에 그 물이 빠지지 않고 질기고 오래 갈 수 있는 예, 이런 그 한지를 만들고 있습니다. 예, 이발로 뜬 거하고 쌍발로 뜬 거하고 현저하게 달라요. 지금. 아. 예, 같은 원료 갖고도 같은 재료라도 예, 외발로 뜬 거하고 우리 쌍발로 뜬 거하고 제 질이 네. 아주 완전히 단단하고도 확실하게 그 윤도 나고 네, 그 확실히 다릅니다. 이게. 네, 우리 그 한지를 만들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그 넉넉하게 살거나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. 그 전통적으로 하는 일 이런 일들은 힘든 일이기 때문에
3D 업종의 하나로 이렇게 꼽히고 있는데 우리 그 한지 만드는 건 더욱더 힘듭니다.